그래서 어렸을 땐 이렇게 살았고, 작년기 때는 5, 4, 9니까 여기 4, 9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겠죠. 4, 안정 속에서. 그래서, 11살, 14살까지는, 14살이면 중학교 한 2학년, 그 정도 돼요. 그때까지는 조금 놀았다. 그리고 14살, 11살, 11살까지만 조금 갈등했다. 그러면서 15살까지 공부, 15살, 24살까지 공부를. 그래도 젊은 시절에, 여기, 젊은 시절에 공부, 꽃 피울 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좀 괜찮았을 것이다. 45세쯤에 393이 있잖아요. 이분은 대운이 썩 그다지 흐름 자체가 좋진 않아요. 그리고 그냥 1, 3이 나와버리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화역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매화역수를 이렇게 풀 때, 매화역수의 장점은 뭐냐면, 그 순간에 맨 처음 제가 봤을 때 잘못 보는 게 있어요. 틀리게 보는 게,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아요. 요 분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맨 처음에 여기를 이제 병자로 봤거든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분의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게 279가 돼요. 279, 이렇게 되죠. 계산 다시 해보세요. 병은 3이니까. 3이고 1이고 11이고 하니까 279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숫자가 7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 1안 해요. 대운수 할 때는. 나의 수만 더하기 1하고, 그래서 279, 279면, 279는 갈등이고, 몸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변화가 많긴 한데, 요 나머지 하반기 운세가 여기 9부터 확 좋아지잖아요. 9, 6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 때, 마흔, 여기가 45세 정도 되거든요. 45세 때 퇴직하셔서 구에서 산으로 들로 공부하러 다니시고 정신 공부하시고 마음 공부하시고 역학 공부도 하시고 그러시고 6에서 새로운 사업 시작하셔서 명예였잖아요. 6은 이름 좀 날리시겠죠? 그러다가 3에서 약간 어려움 조금 있을 거고 갈등 조금 있을 거고 그래도 결국은 공부하실 거고 노년기 하반기에도 그렇게 보내실 거다. 라고 오사구나 거의 흐름은 비슷한 거예요. 오사구나 393이나 어차피 5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경파 놀랠 일이다. 안정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9가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내가 맨 처음 했던 그 잘못 본 거. 가 사실은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안 바꿔요. 고수들은 자기가 잘못 봐놓고 만약에 시 같은 경우에 미시로 할까 오시로 할까 하다가 미시로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틀리는 게 맞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상관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상관페인을 해서 국가 자격증 취득자다라고 해놓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회계사였어요.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뭐가. 그래서 다시 봤더니 상관페이는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거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도사들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이대로 밀고 나가셔도 틀린 걸로 밀고 나가셔도 맞는다. 그때의 그 기운이 나를 이쪽 이 흐름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 있게 하나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기기 전법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는 이제 전화번호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번호 하고 번지 보는 법 조금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번호 자체가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후 되게 편해요. 저희 사무실로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532에 4984예요.
야, 이것도 이렇게 그 예약 전화 밀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다 더하죠. 8에다가 10이에요. 10이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다 더해요. 그러면 9 하나 빼고 구진법이니까 자, 여기도 8이죠. 그러면 2, 8은 16 하니까 7이네요. 더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법이 생겨요. 그러면 빼고 그러면 1하고 7이 됐죠. 자, 그냥 이게 압수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기 같은 경우에 주력 같은 경우 이게 한 개가 되고 여기가 3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매화역수는 그냥 이거는 자기가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할까? 요게 앞에 오기도 하고 요게 앞에 오기도 하고 편하신 대로. 근데 보통 책에는 요게 앞에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자, 1, 7, 8이죠. 그러면 똑같이 1, 7, 8, 9, 7, 8, 15, 6, 9, 6, 6. 그리고 6, 6, 6, 3. 7, 12, 3, 2, 1, 그러면 다 나왔어요. 자, 이곳은 저희 사무실이거든요. 532 4984라는 곳은 1, 7, 8 시작이 되게 어려웠어요. 시작은 어려웠고, 7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랄 맞다고 했죠. 지랄 맞긴 하다. 지랄 맞긴 한데 승질값하고 산다. 지랄 맞은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 7, 8 돈을 파는 돈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돈을 벌기는 하겠다. 인묘진 진부터. 그죠? 그리고 9, 6, 6이 있으니까 공부한 걸로 명예롭게 잘 쓰겠다. 흐름 괜찮죠? 저도 이렇게 흐름이 좋은 줄 몰랐네요. 꾸준히 요 번호 계속 갖고 있어야 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게 언제쯤 없어질까? 요 번호를 언제까지 쓸까? 요거 평생 요거 갖고 쓰는데 이게 맞겠어요? 조금 잘안 맞겠죠? 그거에 너무 집착은 하지 마시고. 그러시고 또 번호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번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단독주택인데 번지가 1043-33번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7, 8이죠. 8에다가 여기는 6이에요. 8, 6은 5. 그쵸? 8, 6, 5. 그 다음에 여기는 4, 5죠. 그리고 2, 4, 1, 6. 좋은 수 4, 1, 6, 8, 6, 5. 다 좋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돈. 이 집에서는 돈 많이 벌겠구나. 명예도 있겠구나. 경파, 그런데 누가 조금 아프겠구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기서 아마 재건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집은. 416 재건축을 해서 더 멋진 집으로 꾸며져서 다시 오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 정도만 봐도 되죠? 뭐그 이유까지는 안 궁금하실 거니까. 더하기 하기 힘들어서 해드릴까요? 자, 1, 8, 9. 나왔네. 그러면 여기서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가을은. 이 집에는 돈이 많이 된다. 9, 4. 전체적으로 좋은 숫자들만 포진되어 있어서 흐름 자체가 좋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 단독주택은 받고, 요즘에 아파트들 많이 사시잖아요? 아파트도 한번 볼까요? 자, 113동. 1101호다.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아주 쉬워요. 113동. 45. 더하기. 계속 더하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1101호. 그냥 더하세요. 이것도. 그러면 3. 53은 8이네. 시작. 살 때는 조금 뭔가 어려웠죠. 한동안은 어려움이 조금 있었으나, 결국은 그 집에서 돈을 벌겠다. 괜찮은 상. 뭐, 항상 좋게 생각해야 돼요. 4, 2, 6. 자식도 잘 되겠네요. 명예롭잖아요. 자기 자신 발전도 하고. 이 정도면 나쁜 집은 아니다. 5, 3, 8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아파트 또 3동 1300 3호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냥 3이죠. 336에다가 7, 371이네. 이 집은 별, 썩 그다지 좋은 숫자들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복병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483, 7, 29, 10, 11, 11, 10, 11, 15.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집도 아마 11년, 이 집에 들어가서 산지한 11년쯤 되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